안녕하세요. 서대원 테니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테니스 경기 승리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포인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포인트인 15홀, 30홀, 뭐 듀스 이런 식으로 동점인 스코어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점인 스코어에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관리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 게임의 첫 포인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첫 포인트를 가져온다는 것은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매 게임의 첫 포인트를 가져오게 되면 그 게임의 분위기와 주도권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매 게임마다 기선을 제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추어 분들과 이런 포인트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서 집중을 하고 아니면 뭐 5대2나 4대2는 역전 스코어니까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매 게임의 첫 포인트 획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첫 포인트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집중력은 더 에러하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위닝샷보다는 빌딩샷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아기자기한 여러 플레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번 포인트를 가져오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시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첫 포인트를 가져오면 상대에게 그 게임에 대해서 평소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상대 서브를 브레이크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묘한 압박감을 상대에게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쌓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상대 서브 게임이더라도 정신적으로 쉽게 한 게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